네, 이번 시상은요, 연기와 가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아티스트상 드라마 부문 여자 배우 후보를 지금 만나보시죠. 이쁘고 개만하든 딱 3주만 연애합시다. 그게 내 조건이에요. 진심이에요. 꼭 MBC 운빨 로맨스 황정음. 돌아가면 다시 있던 자리로 올라가야 해서 아주 바빠요. 누가 응급처치를 했는지 아주 잘했네. 나 진짜 KBC 진짜 그 태양의 후예 송혜교. 할 말 있으면 정확하게 하세요. 빙빙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모든 걸 주면서 정작 자신 안은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게요, 선생님은. SBS 네. 닥터스 네, 박신혜. 기자님이 커져요. 기자님이 좀 꺼져주시면 안 돼요? 그냥 아주 개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가게 만들 거예요. 둘 싸우지 마세요. 저 이제 진짜 SBS 질투의 화신 공효진. 말도 안 되는 거 아닌데 진짜 사랑하게 돼버렸으니까요. 그때 이미 이 만화의 여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거다. 한효주. 2016 AAA 베스트 아티스트상 드라마 부문 영예의 수상자는 박신혜. 축하합니다. 박신혜 씨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아티스트상 수상자입니다. 박신혜 씨는 한국 여배우 최초로 아시아 투어에 나서는 등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박신혜 씨입니다. 출연작마다 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여신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트로피 예, 박신혜 씨 드시고요. 이제 무대 앞으로 오셔서 수상 소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아름답네요. 네. 박신혜 씨 의상과 트로피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여름은 저에게도 너무나도 특별한 계절이었어요. 닥터스를 만나서 굉장히 새로운 연기 경험도 해보고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처음으로 지금까지 물론 그래왔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냈던 작품이었어요. 무언가를 꼭 해내야지라는 다짐을 매일 했던 것 같은데 이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함영희 작가님, 오충환 감독님, 정말 우리 무더운 여름날 매일 수술방에서 수술진 찍느라 고생하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도 다정하고 연기하면서 이끌어준 레원 오빠, 그다음에 균상 오빠, 우리 성경이 모두 일국 식구들께 이 기쁨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한 우리 승훈 씨, 그리고 세보미, 진주, 종이, 우리 솔트 엔터테인먼트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너무 감사드리고 매 연기를 할 때마다 뭔가 정의로운 역할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미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항상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는 길마다 항상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신혜 씨 잠시만요. 근데 영화를 얼마 전에 찍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엑소의 디오 씨와 함께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도경수 씨는 제가 물론 엑소로 먼저 알았지만 정말 현장에서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동생이었어요. 저희 이번에 11월 24일 형 개봉하거든요. 경수 씨의 네,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저도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흥행 제조기 답습니다. 네, 예. 영화 정말 두 분 영화 대박 나기를 저희도 네. 기원하는 마음이고 박신혜 씨 인생에서도 정말 이번에 정의롭고 지적인 의사 역할로 한 획을 그은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흥행 제조기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네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남자 네. 배우 부문으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네네. 정말 흥행 보증 수표라고 불리는 분들이 네네. 이 트로피를 놓고 굉장히 굉장한 치열했죠. 경쟁을 네, 벌였다고 합니다. 네. 2016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아티스트상 드라마 부문 남자 배우 후보를 지금 만나보시죠. 감히 백성이라 했어. 너는 뱃속으로 삼킨 돈, 네가 빨아먹을 고열 피눈물. 만천하의 길이 남을. SBS 대박 장근석. 애인 있어? 아니요. 됐다 그럼. 너 움직이지 마. 내가 갈 거야 너한테. 모르는 사람. SBS 닥터스 김래원. 당신이 사는 세계라는 게 대체 뭐죠? 그건 대답을 들으면 내가 불행해질 거란 뜻인가요? 이보다 맥락에 맞는 엔딩은 없겠죠. MBC W 이종석. 다시 내면되지 마. 내가 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아버지한테 정말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넌 또 상처받고. TVN 치즈인 더 트랩 박혜진.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사귀자. 간다. 만개 만질만하지 니가. 아이스크림처럼 남자한테 그렇게 살살 녹고 시원해하냐고. SBS 질투의 화신 조정석. 2016 AAA 베스트 아티스트상 드라마 부문 영예의 수상자는 박혜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드라마 부문 남자 배우 베스트 아티스트는 박혜진 씨입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 대륙을 열광시키고 있는 박혜진 씨, 치즈 인 더 트랩으로 또 한 번 한류를 일으키며 아시아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으세요. 네, 멋집니다. 네. 자, 트로피를 드시고요. 성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황지선 대표님 이하 저희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함께 연기했던 배우분들, 서리, 인호, 이나, 은택이, 인호, 강준이 너무 고맙고, 현장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요. 다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빛을 보는 저희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항상 고생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스태프분들께 이 상을 돌리고 싶습니다. 항상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진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라마는 축하드립니다. 끝났지만 또 조만간 영화로도 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박혜진 씨 팬들에게는 또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베스트 아티스트상 이제는 가수 부문 수상자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네. 2016년 가요계는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인 그룹의 활약도 두드러졌고 그렇죠. 음악 예능도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주요 음악 차트에 K-POP이 랭크되면서 세계적으로도 K-POP의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네네. 지금 이 순간에도 1억 명의 시청자들이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겠죠. 맞습니다. 네네. 네네. 국내외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2016년을 자신들의 해로 만든 K-POP 최고의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2016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아티스트 가수 부문 수상자를 지금 만나보시죠.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네, 댄스 아티스트상 가수부문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발표하는 네, 앨범마다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트와이스는 올해 걸그룹 최다 음반 판매량을 경신하며 데뷔 1년 만에 K-POP 최고의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뷔 4년 차를 맞이한 방탄소년단. 국내외 음악 시장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상급 아이돌 그룹으로 우뚝 섰습니다. 네. 자, 뒤쪽에 있는 트로피를 받아가 네, 주시고요. 트로피를 받아오시고요. 먼저 트와이스부터 수상 소감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이 화이트라서 그런지 천사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저희 트와이스가 아직 데뷔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큰 상, 의미 있는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상 받게 가능하게 해준 우리 원스 그리고 JYP 식구분들, 박진영 PD님, 정욱 사장님 외에도 많은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트와이스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외국인 또, 친구들도 한번 더 하십시오. 네. 네네네. 私たちにこうやって素晴らしい大きな賞を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パクジュニアンプロデューサーさん、そしてジョンク社長さん、そして JYP の会社の皆さんのおかげで1年という間で私たちがこんなに素晴らしい賞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した。スタッフの皆さん、そして家族の皆さん、そして何よりも私たちのそばにいてくださるワンスファンの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주희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真的非常感谢喜欢我们的各位粉丝，还有我们JYP公司的成员们，还有爱我的家人们，谢谢你们的支持与鼓励，让我们才能够得到一个这么棒的奖。今后我们会更加努力，来感谢大家对我们的付出，谢谢。 감사합니다. 네, 중화권의 팬들도 네. 많이 즐거워하실 겁니다. 谢谢 다자, 아리가토이마스. 자, 방탄소년단도 이어서 방탄소년단 수상 소감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A A A 아미 아미 아미. 진짜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안 될 거라고 했지만 믿어주신 많은 분들, 아미들, 회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all the international armies all over the world who's watching this award. 아리가또, 시에시에, gracias, merci. Thank you.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와, 우리 램 문석께서 AA가 본인의 팬클럽, 아미, 아미, 아미. 그렇죠. 네. 팬클럽에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은 네. 또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트와이스의 방탄으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이제는 정말로 단 한 부분의 시상만 남겨놓고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팬분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각국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조차 네.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과연 올해 최고의 아티스트가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상식에 대미를 장식할 대상! 자, 먼저 드라마 부분 후보부터 만나볼 텐데요. 자, 올해는 특히 화제의 드라마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요. 경쟁이 아주 뜨겁고 치열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2016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드라마 부문 대상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애기면 돼요. 난 의뢰만 책임지면 되니까. 정이? 정신 차리세요. 자신의 선택을 TVN 책임지지 않으면 굿와이프 전도연. 상대 많이 좋아한다고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이번엔 TVN 시그널 김혜수 손수물 둘 경기 영상서 순경 이재한 누구십니까? 기대에 부응해 제대로 깝치겠습니다. 다 끝내고 TVN 시그널 조진우 여자. 내가 원래도 성격이 급한데 요즘 들어 더 급해지고 있어. 일전 저에게
백성을 팔지 말라 하셨습니다. SBS 육룡이 나르샤 유아인. 시간 없어요. 싫어요. 좋아요. 이 환장 살릴 수 있습니까? 사과할까요? KBS 2 태양의 후예 고백할까요? 송중기. 2016 AAA 대상 드라마 부문 영예의 수상자는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드라마 부문 대상은 조진웅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정말 멋있습니다. 예. 네, 배우 조진웅 씨는요, 한국 장르물의 새 지평을 연 드라마 시그널에서 장기 미제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 이재한 역을 맡아 진정성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시그널 열풍을 이끌었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영예 대상 이제 조진웅 씨 드시고요. 자, 대상 트로피를 이제 드셨습니다. 그래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수상 소감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배우 조진웅입니다. 뭐 이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네요, 이거 갖고 오고. 오늘 저는 우선 소감에 앞서서 정말 열정적인 공연을 보여주신 가수분들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가수분들 보면서 이렇게 즐긴 건 처음인데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 아무튼 사설이긴데.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 기억을, 그 아픔을 지니고 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재현해내기 위해서 많은 스태프분들과 많은 배우들이 고생했습니다. 제가 아는 진리 중에 작업 현장이 치열하고 고생스러우면 이 대중들은, 관객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보시더라고요. 그 진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땀 배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그널 참여했던 많은 분들, 동료 배우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감독님 고생하셨어, 작가님도 고생하셨고, 아무튼 이 상이 그 스태프분들하고 다 나눠야 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요새 많이 추워요. 우리나라도 많이 춥고, 근데 내일은 좀 안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수능이잖아. 맞습니다. 예. 수능 잘 보세요. 저도 한 사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상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축제 잘 즐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조진웅 씨, 사실 저희 지금 이 AA 시상이 4시간 가까이 이어졌잖아요. 사실 한 번도 화장실을 가지 않으신 채. 아니 한 번 갔다 왔어요. 아, 다녀오셨나요? 아까... 축제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즐기고 계셨습니다. 예, 예, 예.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어요. 방광염이 올 것 같았어요. 아니 방광이라뇨. 네. 이 시스템은 약간 네네.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다들 웃고 있지만 예.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네. 근데 이 코앞에서 이렇게 이 열정적인 무대를 보게 해줘서 네. 너무 기쁘고 네. 저 오늘 많이 정말로 배우고 가요. 네. 예, 여러분 이 아티스트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앞으로도 저희에게 좋은 연기 계속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상의 조진웅 씨였습니다. 네. 네. 대상 수상자 네. 조진웅 씨가 또 감동적인 수상 소감 들려주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항상... 뭐 내일 수능 보는 학생들도 걱정해 주시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항상 조진웅 씨가 좀 소신 있는 수상 소감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이번 수상 소감 역시 정말 내 기억에 남는 소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만약에요, 이시영 씨가 이제 이 부분에서 네. 대상을 탔다라고 하면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아, 네, 지금 즉석에서 물어보시는 예. 건가요? 벌써 눈물 흘리시는 거 같아요. 갑자기? 아, 갑자기 네. 우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예. 너무 떨려가지고 예. 네. 그런 날이 정말 이특시 말처럼 예. 네, 왔으면 좋겠네요. 네. 또 조만간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뭐, 듭니다. 예,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모두가 기다린 단 한 부분 네.
바로 가수 대상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그렇습니다. 가수들 중에서 최고의 가수를 뽑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벌써 웅성웅성 되고 계시는데요. 네. 누가 될 것 같아요? 자, 누가 될지. 자,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와 팬들의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가 지금 곧 공개가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지금 바로 할까요? 저희도 좀 예. 여러분 지금 할까요? 괜찮을까요? 다음 주에 오기만 다시 하면 안 될까요? 한 주를 밀어서요? 한 주를 밀어서. 아, 그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네. 바로 발표하는 게 좀 아쉬운데 네, 그래도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6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가수 부문 대상 화면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엑소 가수 부문 대상에는 엑소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가수 부문 대상 엑소입니다. 엑소는 세련된 음악과 시선을 강탈하는 퍼포먼스로 가요계의 절대강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발매한 정규 앨범 3장이 연이어 100만 장을 돌파하며 트리플 밀리언 셀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엑소는 이 대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총 5관왕의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수상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큰 상을 받는 게 벌써 네 번째잖아요. 이렇게 무한히 사랑을 주신 팬 여러분들, 또 우리 엑소 L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엑소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대중분들과 그리고 저희 회사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뒤는 이제 저보다 소감을 잘하는 수호 형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소감을 하게 됐는데요. 수호 형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호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AAA에서 존경하는 선배님들은 물론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자리한 것만으로 영광인데 오늘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소환 선생님 그리고 뒤에서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엑소 L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한 우리 멤버들도 정말 고맙고 우리 멤버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올 연말 끝까지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소 사랑하자. 그리고 찬열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멤버 지금 여기 스케줄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몬스터 활동으로 받는 첫 번째 상이죠? 네. 그렇죠? 네. 우선 이게 좀 마이크 많이 났네요. 우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해 최고의 가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흥분되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저희를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 엑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SM 가족분들과 우리 스태프분들, 매니저 형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멤버들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谢谢所有的歌迷朋友谢谢大家谢谢大家 네, 멤버분들 말씀 못하신 분들 한 분씩 편안하게, 다 말씀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네, 소감 들어야죠. 네, 역시 엑소엘과 함께해야 진정한 엑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엑소엘이 있어 정말 든든하고 사랑해요. 하이 씨. 네, 일단
엑소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첸 씨도요. 감사합니다. 디오 씨, 경수 씨. 네. 정말 이런 너무나도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항상 예의 바른 엑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네. 해서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가수 부문 대상에는 엑소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